박정현 선수의 존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손가락 부상이 있어도 출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김은구, 문영진 오른쪽 사이드라인 부근 이진욱이 이어받아서 두 점을 실패합니다. 리바운드 그러나 잡았고 이현수가 리버스 실패합니다. 리바운드 다툼 과정에서 공격권은 마상구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현수 선수 좀 분발을 해보는데 역시 높이를 좀 감당하기 좀 어려운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박정현 선수가 뭐 득점을 많이 안 해주더라도 네네. 손을 들고 서 있다는 것만으로 선을 위협이 되거든요. 거기에 윤성원 선수까지 있었고요. 네. 네. 왼쪽 사이드 라인에서 석점을 실패하고 앞으로 넘겨준다는 것이 지롭고요. 공격권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은고 우중간 다시 중앙 이현수 이진욱 이진욱이 이현수에게 서로 호흡이 척척 맞고 있는데 아 그러나 아, 메이드가 안 됐어요. 리바운드는 박정현. 아 이진욱 선수 계속 잘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네. 마상구의 반격입니다. 자, 이나이스 미가 네. 좋고요. 자 지금은 자리 잡는 과정이 좀 불성실했어요. 네네. 자 점을 올려놓고 있는 문영진 선수입니다. 네, 문영진 선수도 그렇고요. 네. 인사이드에서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두 점 차로 추격하고 있는 힘은겁니다. 앞서 있는 마상구. 박정현 선수가 확실히 자리를 잡을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지금도 좀 어설펐죠. 그렇습니다. 네, 수비가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공격을 좀 노려봤어야 됩니다. 네. 김은고 공격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영진이 2점 성공시킵니다. 좋아요. 23대 23 동점이 되었습니다. 이 쿼터 지금 시작한 지 2분이 채 되질 않았는데 네. 넉점 차를 따라 잡았습니다. 마상고 최희철이 볼 잡고 있고요. 안쪽으로 볼 투입 좌중간 코스에서 석점을 조성 2점이었고요. 실패합니다. 자, 반격인데요. 휘문고 직접 올라가면서 2점 노렸으나 실패합니다. 공격권 주고받고 있는 상황. 바깥쪽에 김덕진에게 다시 김덕진 최희철 스크린 받았습니다. 박정현에게 볼트윈 트래블링이 선언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 쿼터에 휘문고가 박정현 수비 연달아 성공시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네. 수비도 수비지만 이 공격자도 좀 잘못하고 있거든요. 아하. 확실하게 몸싸움을 이용해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공을 받아야 되는데 네. 뭐 리시버와 패서 모두 지금 약간 좀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박정현 선수가 2쿼터 들어와서는 1쿼터와 같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둔해진 모습이죠. 네네. 두 점을 실패합니다. 반면에 휘문고도 좀 득점 성공률을 높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야투 성공률이 오늘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정현이 두 점을 성공시킵니다. 아하, 네. 안쪽에서 안 되니까 바깥쪽에서 해결하네요. 그렇습니다. 외곽 슛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뭐 빅맨으로서는 최고의 그 옵션이라 볼 수 있겠죠. 네. 우중간에서 휘문입니다. 문영진 박성진 쪽으로 줄듯 하다가 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직접 돌파 이현수 오픈입니다. 성공시킵니다. 자, 지금 잘 전략을 잘 짰어요. 이현수 선수가 내 외곽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 박정현 선수가 흠으로 따라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조성훈 왼쪽으로 박정현 더블팀 트리플팀 바깥으로 뺍니다. 찬스 났는데요. 3점 실패합니다. 아, 이게 외곽까지 메이드가 돼야지 네. 이제 박정현 선수 상대를 수월하게 공략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사는 확률 높은 슈터 한 명만 있어도 경기 쉽게 풀어갈 수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네. 이진욱 스크린 받았습니다. 바깥쪽으로 뺐고 문영진이 3점을 실패합니다. 리바운드 이진욱이 올라와서 잡았고 아 이진욱 선수 여유가 있어요. 미스매치 하지만 상황에서 네. 네. 너무 오래 있었죠. 네. 네, 공격자 3초 이진욱 선수입니다. 나름대로 재치 있는 플레이를 하긴 했는데 네. 네, 너무나 지체했습니다. 여러분 이진욱 선수 방금 리바운드 잡을 때 아주 탄력 좋았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동점인 상태에서 마상구의 공격입니다. 윤성원 밖으로 빼고 박정현 시간이 안 남았어요. 공격 제한 시간 7초 남아 있는 상태에서 문영진 선수에게 파울인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반칙입니다. 문영진. 페이스업으로 치고 들어가는 상황에서 네. 파울이 일어났죠. 자, 휘문구는 지금 박정현을 막으면서 득점을 허용시키느냐 파울로 끊느냐의 지금 선택입니다. 다시 박정현 더블킥 외곽 찬스 두 점인데요. 네, 정말 안득하네요. 실패입니다. 자, 지금 기본적으로 박정현에게 두 명이 붙거든요. 네. 자, 이 찬스를 확실히 살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한 명은 자유롭다는 이야기인데 이현수의 석점 성공합니다. 아, 이제는 휘문구가 석점의 리드. 이 쿼터는 5분여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공격법이지만 결과가 다른 모습은 결국 외곽 보여요. 그렇습니다. 네. 박정현이 수비자 치고 올라가면서 무섭네요. 카운트입니다. 자, 석점 찬스를 만들어내는 박정현입니다. 자, 경기가 안 풀리더라도 직접 마무리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요. 네. 아, 위협적입니다. 아이페이크도 상당히 아주 훌륭했던 모습이고 바로 수비 속인 뒤에 올라오면서 파울까지 얻어냅니다. 아, 이 박정현 선수의 존재가 마산구는 아주 절대적인데요. 네, 저희가 네. 참 대단한 선수의 탄생을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뭐 키만 큰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주 부드러운 몸동작도 있어서 네. 여러 가지 또 성장이 가능할 것 같은 박정현 선수고요. 마산구는 이번 대회 성적에서 4승을 거두고 있고 결선에서는 무령구와 낙생구를 각각 격파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를 좀 쉽게 풀어갔던 마산구였는데 오늘 강적 휘문구를 만났습니다. 네, 휘문구 역시 뭐 그만큼 강적이기 때문에요. 네, 경기를 좀 어렵게 풀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휘문구는 오늘 가장 돋보이는 선수가 역시 문영지 선수도 있고요. 네네. 또 이진욱 선수, 이현수 선수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다들 서로 장점을 잘 살려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득점 루트가 좀 다양한 팀이 휘문구고 네. 또 포스트에서 안 풀릴 때는 외곽에서 해결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아주 비등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가장 그 큰 걱정거리는 네. 역시 박정현 선수를 막다가 쌓이는 그 파울 트러블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오히려 후반에 또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요. 네네. 자, 현명하게 수비를 해가는 방법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쿼터 현재 4분 58초가 남아 있는 가운데 박정현 선수가 추가 자유투입니다. 바스켓 카운트를 얻었고 엔드원 상황. 2m 4cm의 신장인데 현재는 중학교 3학년 입학 예정자입니다. 자, 지금 박정현 선수의 추가 자유투인데요. 실패했고요. 휘문구 반격입니다. 이진욱 선수가 볼 배급했습니다. 우중간에서 성점 들어가질 않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는 마산구.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죠. 네. 한 점 리드를 당하고 있는 마산인데요. 윤성원 쪽으로 박정현에게 안치기 주어지는데요. 현재는 미스매치 상황에서 네. 자, 윤성원 선수도 상당히 선택이 좋았던 네네. 것이 이제 바로 이제 패스 각도가 안 나오다 보니까 하이포스트로 나와서 박정현 선수에게 새로운 찬스를 만들어줬습니다. 네. 윤성원 돌면서 슛. 아, 그러네요. 네. 다시 앞서 나가는 마상구. 자, 이렇게 옆에서 누군가가 거들어줘야지만 네. 이 박정현에게 집중된 수비를 또 분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진욱이 직접 돌파 넘겨준다는 것이 턴오버입니다. 2대1 상황 주고받으면서 골 밑 성공입니다. 자, 마상구가 다시 두 점을 추가하면서 석점차 리드. 이 쿼터 한때 뺏겼던 리드를 되찾아왔습니다. 휘문구 문영진 움직여줘. 중앙에서 박성진 다시 넘겨줬습니다. 박성진 드라이빙 두 점을 실패. 리바운드 박정현. 이현수 선수가 벤치로 들어간 이후에 휘문구의 공격이 정체 상태예요. 네. 자, 또 다른 루트를 찾아내야 됩니다. 박정현에게 일단 볼이 들어갔습니다. 네, 약간 먼 결인데요. 중앙 김기원 석점. 리바운드 따내는 휘문구입니다. 석점을 뒤져있는 휘문구의 공격 상황입니다. 오른쪽에 찬스 석점 들어갔지 아 넘어가네요. 마산구의 공격이고요. 작전 시간을 휘문구 쪽에서 요청을 했네요. 현재 벤치에 앉아있던 이현수 선수의 모습. 글쎄요, 지금 휘문구가 2쿼터 한때 리드를 하다가 지금은 다시
석점차 뒤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박정현을 막았을 땐 리드를 했고 네, 박정현을 그렇죠. 막지 못했을 때는 리드를 빼앗기는 모습입니다. 네, 또 반대로 생각하면 높이가 있을 때는 리드를 했지만 이현 선수의 높이를 벤치로 그 잠깐 놔둔 사이에는 약간 또 정체 현상이 겪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손가락 부상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박정현 선수 다른 쪽 손가락에도 또 테이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워낙 상대가 집중 견제하니까 그렇습니다. 부상이 쉽게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지없이 뭐 더블팀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정현 앞서 경기를 마친 선수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경복고 선수들이 이 경기를 관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명지고 선수들이 모습들인 네.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뭐 지긴 했지만 지금 보이는 선수들이 경복고 선수들. 네. 역시 결승에 올라간 덕분인지 아주 네네. 분위기가 밝아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장난도 치고 있고. 네. 사실 뭐 체격은 거의 성인을 넘어서지만 아직 고등학생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경기 때는 진지하지만 또 평상시에는 장난기 있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2쿼터 3분여가 남아있는 가운데 마상고 공격입니다. 김기원이 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중간 돌파되었습니다. 박정현 몸을 돌리면서 두 점을 다시 차박고 성공시킵니다. 동무대네요. 골밑이 골밑이 좁은 것 같으면서도 박정현이 들어가면 또 넓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5점 뒤지고 있는 휘문고입니다. 왼쪽에서 2점 실패. 볼은 여전히 휘문고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돌파 박성진. 그러나 블락 박정현. 야, 뭐 공수에서 맹활약. 네, 저렇게 되면 또 상대방이 다음에 돌파할 때 위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손끝에 걸리는 모습이고요. 박성진 선수가 들어가는데 박정현이 걸어막았습니다. 이진욱 돌파. 점 실패. 그러나 문영진 탄력으로 리바운드. 박성진, 문영진 리버스로 이어 성공합니다. 문영진 선수 기준 좀 많네요. 네. 자, 석점 차에서 수비 압박하고 있는 휘문고 이를 뚫고 마상고 전진. 박정현 잡았고 박정현 밀고 들어가면서 두 점을 성공합니다. 자, 사실 지금 박정현 선수가 공을 잡을 때 약간 준비가 안 된 상태였거든요. 네. 자, 뚝심 있게 또 마무리를 짓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박정현 리바운드. 5점의 리드 마상고입니다. 반칙 얻어내면서 저희 두 개를 얻습니다. 자, 역시 좀 휘문고가 박정현 선수 마크 2쿼터 후반에 다시 좀 어려움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원거리를 돌파하면서 메이드를 시키는 능력까지 있어요. 네. 네. 자유투는 최희철 선수가 얻었습니다. 1학년 선수고요. 자유투 첫 번째 성공입니다. 스코어는 36-30. 자유투 두 번째 실패합니다. 리바운드 이번에는 윤성원. 3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윤성원. 공격권 마상고. 외곽에서 마음 놓고 쏠 수 있는 것이 윤성원이 다 잡아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윤성원 선수가 박정현 선수의 보디가드이자 네. 또 파트너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어요. 사실 오늘 윤성원이 조금 더 보였으면 좋겠는 지금 마상고의 상황이거든요. 외곽 김기원이 석점 드롭합니다. 네. 외곽까지 터지면 정말 마상고 대단해지는데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마상고에 가장 필요했던 것이 외곽 자원이었는데요. 문영진이 두 점을 바로 우수하네요. 전면 수비 펼치고 있는 휘문고. 김기환 왼쪽으로 돌파 됩니다. 직접 두 점을 올려놓습니다. 김덕진. 자, 다들 지금 뭐 장신 선수에게만 신경 쓰다 보니까 네. 네, 가드들의 돌파에게 대처를 못하고 있어요. 박성진의 뱅크슛은 실패. 스폰 찬스도 놓치고 있는데요. 박정현 건드렸는데 공격권 휘문고입니다. 자, 최병식 코치의 모습. 박정현 선수를 볼 때 아빠 미소가 나오고 있거든요. 중앙으로 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곽병우가 박성진에게. 문영진 돌면서 두 점을 실패. 리바운드 골로 칩니다.
40여 초가 남은 상황에서 마상규 공격. 김기현 몰고 들어갈 때 스틸을 하는가 싶었는데 파울이 선언이 됐군요. 최진강 선수에게 네. 반칙이 주어집니다. 자, 이제 입학 예정자거든요. 네네. 네, 아직까지는 좀 서툰 면이 있어요. 자, 손으로 김규현 선수를 밀치는 모습이죠. 자, 여기서 오른손을 썼습니다. 자, 석준 코치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뭐 고3 진학 예정자라든지 네. 입학 예정자 골고루 쓰고 있는데 아, 단점이 하나 있다면 벤치 선수들이 좀 약하다는 면이 있습니다. 아하. 네, 벤치 전력이 나왔을 때 점수차 벌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오늘도 여지없이 좀 이런 면이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자, 41대 32 어느덧 스코어가 9점 차까지 벌려져 있습니다. 지금 팀 파울에 걸려 있는 휘문고였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는 상황에 마상구고요. 자, 지금 석주일 코치는 이진욱, 이현수 선수를 나란히 쉬게 하고 있거든요. 네네. 아마 이 상태로 지금 2쿼터를 아예 마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한 자릿수로 마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석주일 코치가 뭔가 지금 심판진에게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첫 번째 자유투 김기원 성공시켰습니다. 자, 글쎄요. 지금 뭔가 궁금한 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두 번째 자유투 성공시킵니다. 다시 한 점을 올려놓는 마상구입니다. 43대 32. 자, 스코어 10점 이상 벌어졌어요. 돌파됩니다. 블락타입니다. 박정현의 블락이었는데 그에 앞서서 휘슬이 울렸습니다. 현재 김기원 선수에게 지금 윤성원 선수에게 파울을 주는군요. 네, 윤성원 선수의 네네. 파울이죠. 두 번째 반칙입니다. 슛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자, 입학 예정자인 최준강 선수입니다. 자유투 1구 실패. 아무래도 아직은 신체 조건이 좀 중학생 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죠. 아직 좀 살이 좀 더 붙어야 되고요. 그 웨이트 트레이닝 훈련을 좀 더 해야 될 겁니다. 정말 뭐 일단은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네. 몸을 유리하게 굴리기보다는 기본적인 것에 충실해서 팀에 녹아드는 게 중요하겠죠. 자, 30초가량이 남아있습니다. 2쿼터 김기원에게 볼트. 박정현 스프링 받았고 자, 미스매치 상황에서 박정현에게 볼이 가야 되는데 박정현 돌면서 두 점을 성공시킵니다. 한 골이 가면은 한 골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가끔 바스켓 카운트로 그렇죠. 3점이 되기도 합니다. 휘문고의 네. 네. 반격. 박성진 돌파. 외곽 넘겨 좋습니다. 문영진 두 점 실패. 2쿼터 종료됩니다. 45대 33 12점 차 마상구가 앞선 채 2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박정현 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사이드를 거의 지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휘문고도 오늘 이 문영진 선수한테 잘해줬지만 네. 역시 높이의 극복을 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쉽네요. 그렇군요. 자, 저희는 잠시 뒤에 3쿼터로 만나 뵙겠습니다.